Times. 네, 이번에는 금장입니다. 이번에는 금장과 검은색의 조합입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장과 검은색의 조합. 이게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으로 아주 뭐 검증된 색상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뭐 금골, 금, 네. 금 아니 검골, 검골, 예. 검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예. 거를 이런 뭐 신발 같은 데도 막 이런 색조합 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뭔가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서스틴이 길어나지 않을까요? 아, 서스틴이요? 네. 예, 그렇죠. 예. 금장이면 서스틴이 길고 또 검은색이면 또 서스틴이 길고 길어요. 막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이 버즈비 예. 미신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바네즈 기타 중에서 가장 서스틴이 길 것 같은. 금골. 네. 네. 검골. 네. 네.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볼리비아의 어떤 오지는 명 기타? 기타리스트, 네. 오지는 기타리스트 스콧 루페이지의 시그니처 SLM10하고 가격과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기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콧 루페이지 시그니처랑 이번 시간에 티맨슨 시그니처랑 뭐 다른 목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탑의 유무,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스콧 루페이지는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화려한 디자인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깔끔한 네. 검골이죠. 검골. 이건 탑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지판에 인레이가 지난 시간에 화이트 닷 인레이, 이번 시간에는 아발론 블락 인레이 아크릴릭 아발론이 들어가서 이뻐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도 22프렛, 24프렛. 아, 네. 프렛이 두 개가 더 많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성향상 이쪽이 조금 더 스트레스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스트레스 성향 플러스 24프렛, 락 성향 플러스 22프렛. 뭔가 뭐 이상하게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특이해요 조합이. 그리고 이제 픽업이 지난 시간에 이제 디마지오의 트루벨벳 트루벨벳 이그노, 그래서 벨베리 픽업 세트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애초에 아예 티맨슨 시그니처 픽업입니다. 이게 디마지오에서 나온 노토리어스 픽업 세트인데 사실 저는 여기 말고는 딴 데서 노토리어스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사람 네. 그거 맞나 봐요. 시그니처 픽업 맞나 봐요. 네, 악명 높은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는 네, 노토리어스 픽업. 네. 그래서 노토리어스 험 싱싱 험이라 아예 노노노 픽업 세트입니다. 네, 노노노. 네, 노노노 픽업 세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은총 씨하고 했었던 버전 기준으로는 점수가 오히려 팀앤슨께 더 높게 나왔어요. 어떻게? 아주 미세하게. 999에서 9.59. 은총 씨가 0.5 더 줬어요. 이게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은 랩학의 의문의 1패 이렇게 네. 드렸고요. 저는 전략 기획 실장 이렇게 야. 드렸고 은총 씨는 섬세함이 오지는 기타. 이건 전달력이 오지고 얘는 섬세함이 오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는데 신뢰도가 없다 한 줄 평해 그런가요? 은총 씨가 얘기하면 신뢰도가 없는 건가요? 그냥 GSR인 것 같아. 아 개소리요? 우리의 고정 개소리. 과연 그것이 GSR인지 아닌지 오늘 저희가 실제로 들어보면 알겠죠. 이게, 자, 네, 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이게 오줘야 되는데 이게 전달력이 아, 오줘야 되는데 아, 이 네. 불안합니다. 네. 자, 가격은 178만 9천 원으로 두 기타 모두 동일합니다. 아, 또. 네, 그리고 원산지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네, 전장 98.5cm, 무게는 3.21kg, 두께 43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로 피지컬도 사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 넥은 AG 오벌 C쉐입 넥이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곧또 MGT 락킹, 그것도 똑같네요. 이것도 금은장 네. 같이 들어간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그라프텍의 42mm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상당히 주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4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가지고 있고 픽업 세트가 디마지오의 노토리오스 픽업 세트죠. 싱싱엄 노노노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5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고도의 T15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어떤 느낌? 그러니까 지난 마토 씨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치신 다음에
실제로 연주해보는 사람으로서 지난 시간과의 그런 어떤 뉘앙스 비교? 차이라든가 네. 느낌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앰프고요. 이게 무슨 리프야? 와 진짜 저 세상 리프네요. 아 이거 폴리피아노래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걸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전달력이 오지네요. 아 진짜 오지는 사람들이네 진짜. 어, 나 지금 사운드가 지금 머릿속에서 사라져. 연주만 남았네.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깜짝이야. 4단이고요. 얘가 좀 더 날씬하지 않아요, 느낌이? 좀 뭔가 네. 칼칼한 느낌이 드는 네, 네, 네. 것 같아요. 3단. 쌍싱. 아, 한싱이고요. 해보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요게, 지금 우리가 543 가운... 들었잖아요. 네. 543 쭉 들어볼게요. 543만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더 두껍네. 얘가 소리가 더 두텁고. 4. 3. 얘 2, 1 듣고 얘 2, 1 들을게요. 예, 2, 1 먼저 쳐 주세요. 2, 1. 네. 자, 2, 1. 자, 똑같은 걸로 좀 돌아라고. 예. 돌아라. 어. 이게 훨씬 더 어, 얇아요, 소리가. 네. 어, 근데 또 브릿지는 또 브릿지는 어. 브릿지는 비슷한데 출력은 낮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이쪽이 더 스트릿 쪽에 가까운 사운드 그리고 싱글이 훨씬 더 특화된 사운드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지금 티맨슨이 리드고 스콧 르페이지가 리듬이란 말이에요. 네. 보통 약간 리듬이 오히려 좀 더 이런 느낌을 부드럽게 쓰고 치고 아닌가? 이게 리프를 많이 쳐야 되니까 오히려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건 모르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런 구성입니다. 이쪽이 조금 더 스트릿 적인 사운드를 네.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은총 씨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이 섬세함이 오지는 기타다. 저건 전달력이 오죠. 아, 어떤 그, 느낌의 아, 그런, 차이였는지는 아니요. 알겠네요. 개소리는 아니었던 걸로. 걸로. 예, 뭔 소리를 하긴 예, 해. 예, 예.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정 개소리. 예. 자 계속 들어볼게요. 마샬이고요. 진짜 날씬하네 사운드. 은총이 말에 신뢰도가 좀 있군요. 네, 있긴 네, 있네요. 있네요. 예. 그럼 4단입니다. 네. 약간 팬더 노이즈리스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3단. 크랩톤 소리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노이즈리스 픽업에서 네. 뭔가 약간 그 좀 위화감이 들긴 들어. 너무 네. 깨끗해서 위화감이 네. 들긴 드는데 그런 싱글의 네, 그 빈티지한 네. 사운드가 조금 묻어 있는 네. 느낌입니다. 험버커고요. 근데 이제 브릿지에서 확 달라지죠, 네. 또 사운드. 그렇군요. 예. 두 개의 정체성 차이가 꽤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고요. 밴드 트윈리벌브고요. 오 그렇군요. 뭐, 자 레드락스로 바로 잉유 마운틴 못 치신다면요? 안 친 거지 지금까지. 뭘 못 쳐 못 치. 아 이거 인유 노래였죠? 네 맞아요. 뭐야 지금 자진납세한 거야? 무의식 중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느낌을 보니까 이게 기타를 엄청 잘 쳐야 되겠네. 이걸로 리드 기타를 치려면 개인 양이 먹는 게 저거보다 조금 덜 먹고 네. 확실히 슈퍼스트렛과 스트렛의 가운데라기보다 스트렛 쪽에 완전히 가까운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양에서 지금 레드락스에서 이 정도면은 이거는 약간 개인으로 뭉갤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기타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거면은 개인을 정말 많이 주던가 예. 아니면 이런 깔끔한 연주 스타일로 이거를 뽑아낼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연마를 하던가 네.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샬 게인 듣고 마샬 게인 갑니다. 그걸 그렇게 그걸 친다고? 그걸 그렇게 친다고? 말이 되나 지금 이 플레이가? 아니 개인도 요거밖에 안 먹었고 사운드가 이렇게 스트레스적인 사운드인데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현타 오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시연이에요. 뭐... 대단합니다. 아,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마샬 개인에서 그냥 개인 밟아놓고 예. 하이코드 아무거나 하나만 긁어주시겠어요? 예. 이 사운드가 이 기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게 깔끔하게 그 여섯 개의 사운드가 원래 개인 밟고 하이코드 때리면은 다 뭉그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데 개인이 하이게인인데 쫙 하고 여섯 개가 안 싸우고 쫙 들리는 거. 이게 지금 이 기타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같은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 해야 기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야 기타 소리가 들리죠. 정마토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하이코드만 쳐 이거 해야 돼. 하이코드 하나만 쳐. 손가락 움직이지 마 이거. 꼼짝 마라 이거. 팬더 날톤으로 하이코드 하나만 쳐. 아 그냥 그런 그냥 거 말고 A코드, 그냥 A코드. 생 하이코드. 아, 네네. F. F요. 자 여러분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네, 아. 하이코드를 치라 그래도 막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자 정마토 빼기가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네. 일단 한번 정마토를 끼얹으면은 이게 네. 거의. 이 뭐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죠. 네. 자 개인 우리 메이킹 만들어가지고 공간계 들어볼게요. 아, 일단 하이코드 하나 치고 하나 치고 시작 치고. 네. 네. C. 그렇지 이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네. 코러스를 빼볼게요. 이건 그냥 가요하러 녹음실 바로 들고 가도 되겠는데요. 네. 뭐 그냥 발라드 톤 같은 것도 그냥 바로 나오겠어. 계속 좀 그렇게 앞에 좀. 좋습니다. 아 좋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듀서들이 약간 그 팬더의 벨톤 같은 걸로 원하는 톤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네. 것들이 충분히 나오는 네. 그냥 진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레드락스로 솔로 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마토 씨 그 개인 대비 성능비, 네, 개성비, 예. 개성비가 네. 최고인 연주자네요. 아 개성비라고 하나요? 아 그런 말이 있겠어요? 아니 개인 대비 연주력이 진짜 엄청나네요.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는지. 자 그렇습니다. 정마토를 또 한 번 더 끼얹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토 씨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요 곡으로는 폴리피아의 샴페인이라는 곡을 샴페인. 아 샴페인 사람들이 많이 카피하더라고요. 리프가 굉장히 뭔가 카피하고 싶은 그런 리프. 네 샴페인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폴리피아 들었던 두 곡 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 예, 이런 곡이 유려한 너무 뭐 멜로디 라인과 뭐랄까 인스트루멘털 밴드만이 보여주시는 그런 매력들을 정말 많이 담은 그런 노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마토 씨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콜러 페이지 시그니처랑 이번 시간에는 팀 앤슨 시그니처 연속으로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직접 비교가 가능하실 텐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디자인이 일단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일단 아, 보이는 게 다른 거, 보이는 게 다른 거하고 사운드가 생각했던 거보다 격차가 꽤 크네요. 네,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앤스, 같은 네. 밴드 기타리스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 저도 좀 놀랐어요. 네, 뭐 팀 앤슨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좀 이 픽업 배치만 봐도 좀 상상이 가던 그 칼칼한 사운드, 좀 날이 선 사운드를 네. 상상하게 되는데 딱 그 소리였던 거 같고, 네네. 오히려 저 스콧의 시그니처야말로 좀 더 범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센 연주를 하기엔 제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어떤 폴리피아의 우리가 떠올렸던 그런 이미지에는 톤이 오히려 스콜러 페이지 쪽이 더 가깝고 더 네. 팀 앤슨은 리드 기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강렬한 게인과 뭐 약간 뭐 좀 두톤 사운드를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스트렛에 가까운 사운드가 나는 이런 의외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 폴리피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옛날 앨범의 톤을 원하시면 스콧의 시그니처고 요즘 앨범은 이제 팀 앤슨 시그니처.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거 가지고 약간 프로그레시브나 메탈코어를 하면 훨씬 더 뭔가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들릴 것 같긴 하네요. 그렇네요. 네. 그 단 기타를 엄청 잘 치셔야 될 것 그건 맞죠. 예. 예. 아까 그런 개성비가 있어야 돼. 예. 개인 의지 같은 게 돼. 개인 대비 성능비가 예. 오지는 기타리스트여야 예. 이걸로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 개성비를 키우기 위해.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이 게인으로 뭉개지 말고 예. 적당한 게인량으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새 마터 씨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전달력이 오지네요. 아, 얘도 전달력이 네, 오진다. 네. 전달력이 오지네요. 예, 왼쪽 씨는 섬세함이 오진다고 네. 했었고요. 전달력이 오지는 기타. 개성비 검증기라고 드리겠습니다. 개성비 검증기. 예. 그렇죠. 이걸 치면은 얼마나 자기가 개성비가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슈퍼 스트릿인데 슈퍼 스트릿은 슈퍼 스트릿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Stretch Super. The Stretch Super.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슈퍼 스트레치라는 개념은 아니고, 네. 완전 스트레치인데 이런 슈퍼한 연주까지도 가능하다. 예, 예. 이런 느낌으로 The Stretch Super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아, 이거 너무 기대된다. 지난 시간이랑 점수 어떻게 차이 날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27,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5점이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은 77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각자 개인들의 이 스탯스가 확 달라진 게 보이는 게 선생님은 1점이 올랐거든요. 네. 다 똑같은데 어디서 올랐냐? 사운드에서 올랐다. 예. 왜냐면 선생님 이제 스트레스 성향의 이런 사운드가 네, 조금 더 반가울 수 있으니까. 네. 그 마토 씨 같은 경우에 사운드가 4점이나 내려왔어요. 의외로. 왜냐면 이제 폴리피아라는 어떤 그런 뭐 밴드의 특성과 우리가 이 기타리스트들한테 기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폴리피아답다라고 하려면은 스콧 르페이지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또 내려간 건 굉장히 또 의외성이 있네요. 근데 어디서 올라갔냐? 편의성에선 올라갔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장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용성 점수를 조금 더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밸런스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81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77로 오히려 점수가 줄었고요. 예. 선생님은 1점이 올랐고요. 예. 저는 사운드는 1점이 내려갔는데 디자인에서 1점이 올라가서 결국에 저는 제자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그래서 평균은 76점이 나왔는데 77에서 1점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스쿼드가 확실히 그 예전에 했었던 그런 10점 만점 체계랑 완전 다른 느낌이 뭉뚱그려서 줬을 땐 이게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주다 보면은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스콜런 페이지가 2년 만에 타멘슨에게 서륙했습니다. 아. 스쿼드 1점을 앞서면서 서륙전에 성공한 우리 볼리비아의 영웅 스콜런 페이지 무산소 기타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볼리비아의 멋진 연주곡을 또 알게 되었고 그걸 또 멋진 시연으로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마토시의 영역이 이제 또 넓어졌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저렴한 모델들, 일반적인 모델들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이런 고급 연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폴리피아의 티맨스 시그니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토시는 아마도 한 2, 3주 안에 또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